오늘 그 오랜 시간을 저희랑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약간 중간 그다음에 또 저희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실 텐데 글쎄 뭐 오늘 세네스트가 그걸 다 커버를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올해 많은 곡들을 발표를 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게 뭐 저희 음악을 공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. 그리고 항상 느끼고 있고 그래서 매번 앨범 작업 혹은 신곡 작업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추억이 있었던 혹은 함께 시간을 보내왔던 분들이 이 음악을 듣고 또 다른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쨌든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상 작업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그냥 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. 감사하고 아마 저희가 낼수록은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것과는 또 상황이 다른 굉장히 180도 다른 분위기겠지만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, 아무튼 마지막 곡은 이 곡도 좀 오랜만에 하는 곡인데 어제는 제가 혼자 끝부분을 불렀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 이게 영어라서 영어라서 같이 하자고 하면 좀 부담스럽네요. 끝에 분위기 봐서 괜찮다 싶으면 같이 한번 해보죠. 들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